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534페이지의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자,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요.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한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이번 법적 성질,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3번 성립 요건에서 1번 쌍방의 채무가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거든요. 우측에 보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조심할 것은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는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신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기로 했고 상대방이 아직 할 때가 안 됐다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생기는 거죠. 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먼저 하기로 한 사람이니까요.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이때는 선이행의무자도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후이행의무자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선이행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이제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사례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인데 문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현찰 박치기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매매 대금은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을이 갑에게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로 동시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중도금은 말 그대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줄 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민법 규정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뭐가 됐냐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어요. 그러면 갑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지연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을은 갑에게 네가 등기서류 안 준다면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또 그 사이에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행거절이니까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고 판례의 태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넘기시면 3번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은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잖아요.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행사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번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다음에 4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쌍무계약이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 문제예요. 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든 또는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동시이행관계다라고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관계다. 자, 매매 계약에서 주된 내용인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관계예요. 왜요?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냐 아니냐 문제는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키게 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관계고요. 그것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치권할 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변제, 돈을 갚는 거, 돈을 주는 것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갚는 것과 채권증서,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또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금을 상환하러 가가지고 내가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야. 돈을 갚으면서 뭘 받아둡니까?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나중에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효력을 보시면
자,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됐다면 재판에서는 주장이 있어야 동시이행항변권을 고려해 주게 되고요.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법원은 을은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갑은을에게 이전 능기해주라고 판결을 내릴 테니까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동시이행항변권 인정이 된다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학의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그러면 잔금,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완전한 등기입니다. 만약에 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특이하게 없느냐. 따라서 기억.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요. 그러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동시이행관계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D급번입니다. 자, 돈을 주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예요. 물론 이 담보가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매도 담보든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D급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죠. 이건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럼 담보 말소가 동시인관계가 아니니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는 동시인관계가 아닌 거죠. 자, 문제는 니은번인데 자, 우리는 주택거래사 민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고요. 따라서 또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드리면 니은번 지문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사를 당장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번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주택 임차인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는 형식은 임차권 등기는 등기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다고요? 저당권 등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말소하는 것과 변제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나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4번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맞춰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담보 말소가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동시이행관계인 것은 기억 하나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오고 있죠.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뉘어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의 수령, 지체 등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나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없어진 건물,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이 문제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채권자, 채무자를 정할 때는 건물, 후발적 불능이 된 그 목적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매도인을 의미하게 되고요. 채권자는 매수인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돈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위험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을은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줍니다. 을도 바보가 아닌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매도인만 피해를 보는 거죠. 매수인은 어차피 돈 안 주니까요.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요 이행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갑에게 매매대금을 이미 줬어요. 근데 갑으로부터 돈 받기가 좀 어려운데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래요. 그럼 을은 갑에게 이 건물 대신 보험금이라 대신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청구권이 있는 거죠.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 해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지진 난 것이 아니라 이 매수인 을이 집 샀다고 깝죽대다가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그럼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자, 갑이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똑같죠. 다만 을 때문이죠.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줘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위험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등기를 해줬다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건물도 안 넘겨주고 돈만 받게 됐다면 그럼 갑은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만큼 갑에게 뭐가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민법은 그렇게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에서 매매대금에서 상환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도 후라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후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채권자가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될 문제이므로 채권자가 안 받아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53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죠. 자, 이번 강의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극복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용어가 중요합니다. 뭐가요? 용어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병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자신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매매 대금 중에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중요한데 여기서 돈을 주라고 시킨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돈을 줘야 될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병은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리에 들어와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책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교재 보시면은 540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과 약은 두 가지예요. 병전적 채무인수와 보험계약의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성질 보시기 바라고요. 출연의 원인관계에 나와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과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전에 갑이 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딘지가 머릿속에 꼭 들어와야 돼요. 아, 실제로 이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죠. 내용입니다. 자,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에서 공부했는데,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잖아요. 근데 이 병은 이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특히 을이 갑에게 동시이해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동시이해항변권을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는데, 이때 병은 수익자,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이것이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서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실제로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을에게, 낙약자에게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병이 손해를 입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당장 조심할 것은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과 을이죠.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병은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병에게 원상회복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을은,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543페이지 계약의 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